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계획이 무산됐던 서울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다시 개발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00층 안팎의 건물을 지어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도 추진한 적이 있는 사업이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에도 용산 정비창 자리에 31조 원 규모 국제 업무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 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 위기와 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오늘 17년 만에 새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부지 면적은 49만 5천 제곱미터로 코엑스의 2.5배 넓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1700%까지 허용해 100층 높이 건축물을 짓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업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제곱미터 녹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는 또 45층을 연결한 1km가 넘는 보행 전망교를 만들어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개발 계획은 시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시는 업무와 주거, 여가를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51조 원 정도입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을 짓기 시작해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